후드웨이들 안녕. 오늘은 조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후덕이 인사. 안녕 얘들아. 스튜디오 안에 갇혀있지만 나는 자유야. 우리 많은 후둥이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끝났습니다. 너희는 이제 끝났어. 이제 공부해야 돼. 근데 우리 후둥이들 봄방학이 있잖아. 그러니까 봄방학이 있으니까 또 이제 공부하면서 봄방학을 한번 기다려볼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런 글이 많이 있더라고. 쌤, 새학기라서 너무 떨립니다. 이렇게 떨리는데 어떡하죠?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친구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반배정 어떡합니까? 쌤, 반배정 너무 걱정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다 새학기 때문에 긴장한 거야. 졸업하고 이제 완전 중학교를 올라가는 친구들,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친구들도 긴장이 이제 더 되겠지만 그냥 학년이 바뀌는데도 막 떨리는 친구들이 있나 봐. 그래서 쌤이 생각을 해봤다. 안 떠는 방법을 막 생각해봤어. 없어. 엄청 떨려. 쌤은 새학기 때 와 진짜 많이 떨었어요. 특히 쌤이 이제 중학교 처음 올라갔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처음 올라간 날은 잊혀지지가 않아. 아직까지도 딱 갔는데 모르는 얼굴들과 낯선 환경 속에 모르는 교실에 이렇게 딱 가서 앉아있는데 그 치아가 막 다다다다다 떨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순수한 아이였어요. 그치 우더가? 너무너무 떨렸었어. 그래서 안 떨 수 없다. 다 떤다. 쌤도 떨었어. 그래서 안 떠는 방법을 알려줄 순 없거든? 근데 안 떠는 것 같은 방법 말해줄 수 있어요. 안 떠는 것 같은 방법. 포커페이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새학기 때 내가 당황하지 않은 척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말수가 좀 적으면 좀 신비로워 보이는 것도 있고 말을 좀 안 하고 있으면 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가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말수를 줄여. 그리고 말을 꼭 해야 될 때 있잖아. 그럴 때 또 쓰는 방법. 쌤도 발표도 되게 많이 할 기회가 있었고 쌤은 이제 강사잖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얘기할 기회도 많이 있었단 말이야. 시강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때마다 떨리지. 떨리는데 떨리지 않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었어. 뭐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는 거지. 일단 목소리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쌤이 이제 낮은 목소리잖아.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긴장해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말하면서 막 예쁘게 말하려고 하다 보면 목소리가 얇아지거든. 그리고 높아져요. 그걸 다 포기해야 돼. 예쁘려고 하면 안 돼. 다 포기하고 목소리를 깔아. 목소리를 더 저음으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다음에 이제 친구한테 새로운 친구한테 이제 인사하는 거야. 그때 안녕 얘들아, 난 후둥이야. 나 땡땡 초등학교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예쁨을 포기해. 그리고 목소리를 내 원래 목소리보다 한 단계 낮춰서 얘기하면 떨리는 게 약간 조금 이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막 손으로 떨고 있지 막. 달달달달. 그리고 이제 시선 처리거든. 와 진짜 쌤도 이제 인간 강사 하면서 시선 어디다 둬야 되나. 쌤은 사실은 이제 카메라는 잘 쳐다봤거든. 근데 이 떨리는 눈빛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봤거든.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의 약간 옆을 보는 거야. 그러면 좀 괜찮거든. 그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보여. 그치? 근데 쌤은 사실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거든. 눈 보이니? 친구를 아예 안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안녕 이러면 조금 이상해 보여. 그러니까 친구를 보긴 보되 친구의 눈 바로 위 이마 이게 눈썹쯤을 본 거야. 안녕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선생님 너무 떨리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 바로 위에 눈썹 안녕하세요 쌤 지금 계속 위에 쳐다보게 아니면 턱 있지 턱을 보는 거야. 너무 떨려. 친구의 턱을 보면서 안녕 그러면은 조금 나의 긴장에 눈빛을 감출 수 있다. 이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쌤이 사용했던 방법을 그냥 알려주는 거야. 너무 떨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반배정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친구들 있더라고. 이미 이제 반배정 여러분 다 나왔을 거예요. 이건 내 선에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운명의 데스티니. 함께 가야 됩니다. 반배정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덜 친했던 친구들, 내가 좀 좋지 않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친하게 지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체념하고 우리 새로운 친구들 많이 있잖아.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과 또 한번 우정을 쌓아보세요. 선생님 새로운 친구 사귀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새 친구 사귀는 방법 쌤은 항상 생각해보면 선택권이 없었다. 야, 학교 가 앉아. 다 모르는 애들이야. 입학했어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말 걸어. 그럼 걔랑 제일 친해지는 거야. 짝이었던 친구, 걔 제일 친한 친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주변에 앉아있는 애들끼리 좀 친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 같은 초등학교에서 같은 중학교로 이제 올라온 애들
같은 중학교에서 같은 고등학교 같이 올라온 애들 있잖아. 원래 안 친했었는데 같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친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연락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것도 운명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라. 새로운 친구 사귀는 방법, 가끔 가다가 쌤 저 친구 사귀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 항상 나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 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 쌤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 호둥이들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열심히 만들면서 아, 내 진심이 언젠가는 닿겠지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후둥교가 이러면 안 되고 언젠가는 많은 후둥이들이 쌤의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쌤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심이면 그 친구도 그걸 느끼게 된다. 내가 아무리 막 서툴고 내가 조금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해서 친구한테 다가가면 그 친구도 내 진심을 알아줍니다. 다 느껴져요. 봄방학 열공 이벤트 쌤이 준비했어. 여러분 쌤이 항상 한땀 한땀 이거 직접 만든다는 거 알고 있죠? 봄방학 이벤트. 자, 봄방학에 우리 후둥이들의 성공적인 새학기를 위해서 쌤이 USB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에도 우리 후둥이들한테 USB 나눠주려고 해요. 열공 불태울 강의를 선택하고 열공 다짐 남겨주세요. 우리 열공하고 수강평까지 올리면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USB 당첨되는 후둥이들은 살팽공범이라고 이름 붙였어. 살팽공범. 살팽공범은 쌤이 말 안 해도 알겠지. 같이 뭔가 좋은 일을 할 후둥이들 뽑을 겁니다. 까비 후둥이도 뽑을 건데 까비 후둥이는 뭐냐면 안타깝게 탈락된 후둥이들 쌤이 또 위로의 차원에서 편의점 상품권 줄 거고요. 우리 열공 후둥이들 50명이나 뽑으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우리 열공하고 우리 이벤트 참여해서 봄방학도 쌤이랑 열심히 달려볼게요. 쌤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 발표할게요. 사실 이 후덕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 지난 영상에서 봤을 거야. 행운의 주인공에게 후덕이 한 마리를 같이 보내줄 거예요. 얘가 갈 거야 얘들아. 후덕이를 머리에 꽂고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 샤머니즘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2월에 당첨된 후딩들한테 보내줄 거예요. 항상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인증할 필요는 없어요. 쌤이 다 하나하나 수강평 올라올 때마다 매번 보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인증할 필요는 없지만 캡처해서 보내주면 쌤이 조금 더 확인하는데 수월하겠죠? 후쌤의 2월의 소식은 여기까지. 쌤은 2월에도 우리 후딩들 열심히 응원할 거예요. 후덕이도 같이 응원할 거예요. 2월에도 쌤이랑 열공 달려보자. 자, 그리고 쌤 영상 빨리빨리 많이 많이 올려주셔야 하는데 쌤이 유튜버가 아니라는 쌤 유튜버가 아니야. 저 강의를 막 찍어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찍고 또 시간 될 때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많이 올려줄게요. 우리 후둥이들 그러면 오늘도 열공 화이팅. 안녕. 나 갈게.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요. 자, 우리 만점 완성하는 리뷰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